자, 웃기지는 않지만 재미있고 현장감 있고 감동이 있는 팔씨름의 인설과 남자 채널에 추천하는 팝의 두 번째 경기 작은 거인 러스트 앤 바버에브 그랜파 팀 브레스넌의 여섯 판 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브레스넌 선수입니다. 나이는 55세, 존 불젠크와 같은 나이고 키는 190cm, 몸무게는 많이 나갑니다. 자, 그랜파라고 불리는 만큼 현역에서 활동하는 올드맨 중에 한 명인데요. 힘을 쓰는 스포츠 중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현역 생활이 긴 게 팔씨름이죠. 과연 팀 브레스넌이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러스트 앤 바버에브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기대됩니다. 자, 러스트 앤 바버 입장인데 이게 누굽니까? 지승이야, 네가 왜 거기 있어? 자, 러스트 앤 바버에브예요. 작은 거인 173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작은 것 같고요. 리스트컬 무게가 무려 80kg가 넘습니다. 대단합니다. 후커이고요. 세계 정상급 후커들과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최단신 선수입니다. 자, 얼굴에 약간 좀 긴장감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길이가 중요한 팔씨름이만큼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빨간 옷을 입은 여성분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대회에서는 라운드 거리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화장이 너무 무서웠어. 자, 시작됩니다. 팀 브레스넌 러스트 앤 바버에브 선수. 왼쪽에 작은 러스트 앤 바버에브 선수는 상대적으로 팔이 짧고 손이 작기 때문에 스트랩 매치로 가야 하고 얼리 스타트 러스트 앤 바버에브 선수 경고 한 개가 주어지고요. 자, 이번에는 스트랩 매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스트랩 매치로 갔습니다. 과연 러스트 앤 바버에브 선수 오픈은 되지 않았는데 팔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딸려가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자, 시작되었습니다. 훅이 잘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팀 브레스넌 선수의 저 바깥쪽 사이드 무브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자, 오픈되지 않습니다. 팀 브레스넌 선수 그립을 고쳐 잡고 한번 쳐보지만 엘보 파울이 됩니다. 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러스턴 선수 저 정도 신장에 저 정도 퍼포먼스를 일단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자, 레퍼리스 그립으로 진행이 돼요. 그립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심판이 그립을 쥐어주고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팀브레스넌 선수의 사이드 무브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도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상태라 훅이 깊게 말리지 못해서 러스탐 선수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자, 팀브레스넌이 아웃사이드 무브로 돌렸는데 손목을 이때 타점이 떨어지면서 러스탐 선수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브레스넌이 1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러스트 앤 선수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표정입니다. 반면에 할아버지 여유 만만해요. 지금 모두 마시면서 주변의 세컨들도 웃는 표정이 만연합니다. 두 번째 경기 자리 바꿔서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키가 더 작죠. 러스트 앤 선수가 아마도 국내 홍지 선수랑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의 긴장감을 카메라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바로 슬립으로 가게 되고요. 자, 지금 계속 심판한테 매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스트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팀 브레스넌 할아버지의 얼리 스타트 원 워닝이 들어갔고요. 자, 사이드로 격하게 치는 러스톰 선수. 하지만 팀 브레스넌 선수 아웃사이드 무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킹스 무브 방향 돌려냅니다. 돌려내는데 러스톰 선수 그립과 리스트 아직은 단단합니다.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팀 브레스넌 선수도 쉽게 못 넘깁니다. 지금 그만큼 러스톰 선수의 손목과 그립이 단단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렇게 되면은 급격하게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러스탄 선수가 불리해질 겁니다.
자, 결국에는 팀 브레스넌의 체중 이동에 의해 프레스에 대처를 하지 못해서 러스탐 선수가 2패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어차피 스트랩 깔 거 우리 메고 하자 해서 시작할 때 에시던 좀 놓고 시작을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러스탐 선수의 팔꿈치가 빠져야지 시작하기 전부터 이건 왜 그러냐면은 팔꿈치를 뒤로 빼게 되면은 손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각이 바뀌어요. 엄청 불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러스탐 선수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팔꿈치를 앞에 두고 있는 거고요. 자, 팀 브레스넌 선수가 또 당기니까 어필하죠. 그거를 쫓아가면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팔꿈치가 빠지는 겁니다. 또 살짝 걸쳐있는 상태에서 자, 시작돼서 사이드가 들어갔는데도 팀 브레스넌 선수 유연하게 막아냅니다. 엘보팔 하나를 가져가고요. 팀을에 쓰는 선수는 이제 본인의 각이 나왔어요. 저기서 러스탐 선수가 계속 피를 빨리는 겁니다. 크게 돌리면서 손목을 오픈시키려 하는데 러스탐 선수 아직까지 잡고 있지만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 여유있는 팀을에 쓰는 선수 더 크게 돌려보지만 러스탐 선수의 리스트가 손목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네요. 마음먹고 돌리고 있습니다. 단단한 링크 보세요, 러스탐 선수.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힘이 빠질 테고 손을 올려 잡으면서 결국에는 손목이 오픈돼서 넘어가게 되네요. 엘보를 어필을 하지만 심판진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라운드 결 네 번째 경기 또 나왔네요. 가세요. 자, 네 번째 경기 과연 러스탐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이드로 쳤지만 마찬가지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후커 입장에서는 방법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데드리스트라고 손목을 제치고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팔이 긴 상태한테는 별로 유효하지 못하다. 결국에는 상대가 힘이 빠지길 기다려야 되는데 저 자세에서 팀 브레스넌 할아버지의 엄청난 지구력이 또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팔꿈치를 밀어서 파울을 유도했기 때문에 러스탐 선수의 파울이 주어집니다. 자, 힘들어 보입니다. 상당히 러스탐. 자, 다시 전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픈됩니다. 꼬이 상황이 됐어요. 러스탐 선수 아주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레스 각에서 잘 대응했고요. 자, 밀어냅니다. 밀어내지만 위에서 지금 찍어누름이기 때문에 옆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자, 지금 답답합니다. 러스탐 선수 노답이에요. 노답. 자, 저마만큼 팔 길이와 손의 크기가 팔씨름에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자, 스트랩을 꽉 매달라고 팔꿈치에 잘 올라가 있고요.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러스탐 선수가 손목을 제끼고 밀었어요. 자,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아예 손목을 뒤로 제치고 시작하자마자 들어가는 프레스를 선택했지만 이 자세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세가 똑같이 나왔네요. 엘보 뜨지 않았냐. 엘보 파울로 원 파울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지만 이미 오픈된 손목은 다시 닫기란 어렵습니다. 손목이 오픈된 상태에서도 상완골의 회전을 억제시키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저 정도로 손에 압박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손목이 버텨준다는 거는 러스탐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하지만 넘어설 만한 해답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팀 브레스넌 할아버지가 지칠 법도 한데 이 할아버지가 지치질 않아요. 더 버텨야지 러스탐 저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막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습니다만 팀브레스라는 선수가 칩니다. 어택. 이번에 죽기살기로 버틴다. 러스탐 안 넘어갑니다. 하지만 팀브레스라는 선수가 힘을 비축하기 시작하죠. 기다립니다. 러스탐도 힘이 빠진 상태라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버틸 수밖에.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에너지 충전. 자, 숨을 헐떡이면서 충분히 호흡을 고르고 난 후에 팀브레스 할아버지 한방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8 두 번째 경기가 끝나게 되었고요. 자, 러스탐 선수 신장 차이가 엄청나죠. 체중도 마찬가지겠고요. 차도 배기량이 깡패라고 합니다. 체급의 벽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스탐 선수가 큰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이긴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엔 공교롭게도 팀브레스는 할아버지의 아웃사이드 무브, 요 바깥쪽으로 돌리는 이런 무브 자체가 워낙 훅과의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팀브레스는 할아버지가 저연세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안타깝게도 러스탐 선수의 6대0 패로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 남은 경기들 아직 많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